나 너무 떨려. 진짜 맛있다. 이렇게 입어놓고 지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랑 녹음을 하려고 친구네 집 앞에 왔는데요. 이거 제일 뭐하냐? 뭐하고 있어? 영상 찍냐? 재밌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라운드라고는 스터 친구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목소리를 깔아? 나 원래 이런데 왜? 이 친구는 유튜브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 친구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슝! 친구네 집에 왔는데요. 여기가 친구가 작업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녹음할 건 뭐냐면요, 한 달 전에 이제 친구가 앨범을 내갖고 이제 앨범을 저한테 주려고 만났는데 갑자기 우리 노래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사를 해갖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 노래를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가사도 뽑아놨네. 역시 준비 철저해. 저 음치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건 뭐야? 무슨 프로그램이야? 프로툴. 이 친구가 박효신 씨 노래 녹음도 이 친구가 도와주고 기생충 음악도 이 친구가 하고. 녹음만? 녹음만? 아 근데 나 너무 떨려. 이거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 이제 여기로 내 목소리 들리는 거야? 당연하지. 긴장스. 노래방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치. 그게, 네. 그게 좋지. 나의 한 번 더 해볼게. 뚱만 부르면 돼. 지금 나머지 다 괜찮아. 내의 목을 높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만 더 안정적으로.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이제 둘다 나오고 있어. 한 3번만 더 해볼게. 이제 나올 것 같거든? 나왔다. 왜 나왔어? 어. 여러분 지금 이제 녹음한 지 3시간 반 정도 돼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근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욕하지만 말아주세요. 왠지 입을 발차기 할 거를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친구를 자꾸 잘한다 해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머리가 색이 많이 빠져갖고 지금 완전 무슨 금색처럼 됐어요. 신기하다. 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엄청 맛있는 고깃집을 안다고 해서 옛날부터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왜냐면 같이 이제 항상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옷에 고기 냄새 배는 걸 싫어해서 고깃집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짜잔, 구운 치즈인가봐요. 맛있어 맛있어. 제가 오늘 온 곳은 논현동에 있는 홍우돈이라는 고깃집입니다. 여긴 되게 신기한 게 중간에 철판이 있어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서 저희 불판으로 옮겨갖고 주시는 그런 고깃집이에요. 요거는 쫄면 파절인데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단호박. 맛있고 맛있고. 삼겹 두 개랑 갈매기살 하나입니다. 먹어볼까요? 첫 점은 소금에만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맛있어. 갈매기살. 갈매기살이 진짜 맛있다. 갈매기살이 더 비싼가? 하나 더 비싸네. 요거는 고추냉이 잎이래요. 삼겹살을 꼭 싸갖고. 오 마이 갓.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쫄면 파절이랑 삼겹살. 파절이에 쫄면을 넣다니 신기하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세요. 안녕하신 거 가위바위보. 잘 먹었습니다. 가위바위보 친구가 져서 밥 사줬어요. 기분 핵좋네. 안녕. 저는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 같이 동대문 도매시장에 갔었던 친구입니다. 안녕. 우리 뭐하지? 그니까 일단 만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뭐하지? 저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 스타벅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천 햅쌀 크림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위에 보면 쌀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어요. 약간 아침 햇살 같은 맛? 친구는 지금 동대문 세일 언제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쇼핑몰 MD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동대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친구예요. 아니 지금 너가 매우 추워하는데 이제 패션 봐요. 이렇게 입어놓고 지금 엄마한테 등짝 맞을 패션 입어놓고 춥다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이거 차가워. 이거 차가워. 심지어 아이스 프라푸치노야.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더에게 등짝 스매싱 한 번씩 날려주세요. 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머플이나 얼어죽는 패션으로 얼어죽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할 게 없어서 코너에 왔습니다. 결국 코너야. 인기 괜찮아.
방금 차 타고 오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준수 오빠 노래? 다음 노래 뭐 할지 나는 고민도 못했어. 어 그래 얘들아 사는 게 개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란 꽃이다. 빠뜨!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뭐 한 거 없이 끝이 나버렸네요.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침 햇살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 피피엘 아니 맞아요 피피엘 아니 광고 연락 주세요. 광고 환영.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